배달대행 독과점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배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. 광주형 공공배달 앱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. 어떤 내용이 담기고 성공 조건 무엇인지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문을 연 지 30년이 된 이 식당은 지난해 처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. 배달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건당 6.8%의 배달앱 수수료와 홍보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. 수수료 깃발료에서 한 40% 차지를 하더라고요. 이러다 보니까 원가 대비해서 파는 게 오히려 남는 게 아니라 적자더라.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앱 운영사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, 자영업자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두 달 뒤인 4월부터 공공배달앱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. 고객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져 현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최대 12.5%인 수수료를 2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7월에 정통시장과 장보기와 일반 가맹점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고객에 따라 사용하는 배달앱이 달라 3개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주는 고객이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배달앱 역시 수수료를 내야 할 또 하나의 배달앱에 불과해질 것이라며 걱정합니다. 배민을 많이 쓰거든요. 그것처럼 시에서 공공앱으로 해서 모든 그 상생카드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혜택을 줘서 사람들이 한다 하면 전체 배달앱 시장의 92%를 두 개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광주 공공배달앱. 출범을 앞둔 광주 공공배달앱이 성공의 상생을 이루려면 눈에 띄는 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